5월 둘째 주입니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재명 지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 제도는 최소한 공평해야 한다며 조세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이나 평생교육, 노후설계까지 여러 방면에서 중장년층의 인생설계를 돕는 대학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인데요. 경기 남부엔 용인 소재 강남대학교, 북부는 포천 소재 대진대학교에 위치합니다. 대학별 캠퍼스마다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강의 내용과 공간 사용 범위 등은 두 곳이 좀 다릅니다. 경기 도민 중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일부 재료비와 취득비 외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수소 시범 도시가 안산에 조성됩니다. 이번 주 첫 삽을 떴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의 수소 시범 도시로 유치했습니다. 안산 도시개발부지에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해 교통과 주거, 산단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내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경기 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합니다. 교통복지 강화의 시동이 걸리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실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산업단지도 공공임대 분양이 추진됩니다. 이번 주 경기도의 분양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금 부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유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대료는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하반기부터 공급할 방침입니다. 현장 출동 중 소방차 교통사고로 순직한 용인 소방서 소속 신준규 소방교의 연결식이 11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고 신진규 소방교는 지난 9일 성남의 한 농기계하우스 화재 현장 출동을 위해 탱크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해 순직했습니다. 연결식장에는 유족과 이재명 지사,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해 신소방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